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대명동에 상가주택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는 건물은 당장에는 수익이 나지 않지만 향후 투자 가치가 괜찮은 매물이라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매물은 대명사동 재개발 정비사업지 안에 속한 매물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현 주인분도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곳은 4년 안에는 꼭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시며 매매를 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물건은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보 하나 알려드리자면 2023년 4월 3일 그러니까 6일 전이죠. 대명사동 재개발 정비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여러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2025년도쯤에는 대구시의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듯 보여집니다. 대명사동 재개발 구역은 계획도로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대단지로 손꼽힙니다. 지하 2층에 지상 38층 30개동 규모로 총 3100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지하철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지 주변으로 순환선 노선에 확정되어 KTX역을 시작으로 평리내거리, 만평, 두류역, 안지랑역을 지나는 걸로 확정이 되면서 역세권에 여러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곳에 투자해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오는 건물 층층가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주차 세대와 상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상가 한 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전체 4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4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도 편하고요. 운영하기에도 아주 괜찮은 매물입니다.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보신 것처럼 오늘 건물 연면적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반올림해서 69평인데요. 69평인데도 건물 크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효과는 바로 옆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코너적인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서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남도로죠.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명사동 재개발 정비 사업지 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 오늘 건물 시공사에서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부 체납을 많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역시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바로 도로 왼쪽에 플랜카드 비춰드리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대명사동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현대힐스테이트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서 플랜까지 이제 이렇게 걸려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건물 전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 전면에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 주차 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뒤편으로 또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 2층, 3층 상가 그리고 4층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층 거실 창호 쪽에 보시면은 10m 도로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고 조망권도 좋아 보이는 것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편으로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문 2층부터 4층까지도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 쪽에도 굉장히 많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또 옆에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서 후면부도 같이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후면부 쪽에 보시면은 펜스가 쳐져 있어요. 이 공간은 또 1층 상가에서 면적이 대지 면적으로 이제 따지면 약 15평 정도 되는데요. 이곳까지 1층 상가에서 또 사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쪽에 보시면은 후면부는 또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 내부라든지 엘리베이터, 오늘 건물 또 2014년 준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하기에도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을 보시면은 반계단 올라서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계단실 밑으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편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제가 먼저 와서 옥상부터 복도 내부를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일 색감이 정말 깔끔한 그런 색감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주변으로는 또 적색의 대리석을 이렇게 사용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이고요. 4층 쪽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왼쪽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층 주인실에 단독으로 이렇게 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층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똑같은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실의 현관문 위쪽으로 CCTV까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바닥 대리석도 평범하지 않는 대리석, 다른 곳과는 조금 틀리게 해서 건물에 들었을 때 정말 건물이 뭐랄까요, 조금 더 붓이 난다고 해야 되나,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인분께서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청소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신축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나왔고요.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수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방수는 안 되어져 있지만 방수가 안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곧 현재 누수가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겠죠. 미관상으로 보기는 뭐 좋지는 않은데 직접 매수하시는 분 뭐 방수까지 하신다면 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동쪽으로 바로 앞에 보시면은 노란색 건물이 보이실 건데 저기가 경상공업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또 승명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북서쪽으로 보시면 대구 83타워가 바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대명 사동 정비구역 안에 이제 속한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을 제외하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정말 재개발 사업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순환선 4호선이 이제 지나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정면에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두루공원 내거리인데 두루공원 내거리 쪽에 또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에 여러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뭐 아파트도 있고요. 바로 또 정면에는 앞산이죠. 앞산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앞산이 펼쳐집니다. 자, 옥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려가면서 정승과 구성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분은 제가 또 잘 아는 분인데 정말 여성분으로 직접 또 건축을 하셨어요. 여성분이 직접 건축을 이제 했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이제 지어진 건물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층층마다 이렇게 소화기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4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층에 보시면은 한가구, 상가 한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을 또 복도 내부를 또 카메라로 이제 또 살펴봐 드리면 정말 오늘 건물 타일 들뜸 현상이라든지 깨짐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층입니다. 2층 역시 상가 한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4가구라서 관리하실 것도 없고요. 또 운영하실 때 전혀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뭐 권리금이라든지 또 뭐 나갈 때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직접 이제 또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로 이제 3층까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생활 시설에는 또 이렇게 비상벨도 이렇게 갖춰져야 되겠죠. 자, 이상 오늘 건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까지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안쪽에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렸는데 주인세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내방하셔서 한번 보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에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226.6제곱미터, 구단위로 68.54평,
건물 연면적 493.02제곱미터, 구단위로 149.13평, 사용승인 2014년 12월 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5억, 융자 6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대하였을 경우 8천만원, 인수금액 8억 2천, 월수입 395만원에 은행이자 300만원, 은행이자로 공제한 월순수입이 9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은 수익이 안 나온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주인세대까지 세를 놓았을 경우에 순수익이 95만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 주인세대에 세를 놓았다가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시다가 재개발이 된다면 또 정말 보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명사동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